안녕하세요. 통계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통계청 소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통계청 활동과 통계 정보를 빠르고 또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통계청 더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진단서 발급이나 보험금 신청하실 때 질병 코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병 코드란 수백 가지가 넘는 질병의 종류를 체계화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영문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되는 코드를 뜻하는데요. 그간의 질병 코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진 이후에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되겠다는 심각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질병 코드를 세계기구보다 앞서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에 질병 분류 코드 신설에 대해 두 차례 질의했지만 회신을 주지 않자 이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시지정 응급 사용 코드를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코드 적용 지침을 의료기관 등에 알린 건데요. 그 결과 일관성 있는 코로나19 정보 구축과 보험 청구 등 의료비 지급 구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만일 통계청이 이런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면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됐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지난해 3월 마스크 사기 참 힘드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시간 마스크 입고 현황이 공유되기도 했고요. 쇼핑몰에선 클릭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정부에서도 이런 시장 내 코로나19 예방물품 품귀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마스크 오부제 등을 시행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19 예방물품 안정화 정책의 숨은 주역이 통계청이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 품목 물가조사 체계를 기존 월 단위 가격조사에서 일일 가격조사로 전환하고 전국 40개 도시 155개 지역 약국, 마트를 직접 방문해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AI 웹크롤링 수집기를 통해 온라인 예방 품목 빅데이터 가격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의약외품 관리와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예방물품 안정화 대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까지 예방 품목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2020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시 마스크 추가 품목을 지정해 가격 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 통계청의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지난해 8월 거리두기 2단계, 12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 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거리두기 정책이 국민들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통계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인구 이동 분석 결과를 통계 데이터 센터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후 성, 연령별, 입지 유형별 17개 시도별로 주중과 주말의 인구 이동 변화를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등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됐는데요.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시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 수립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2021년에도 통계청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2020년은 다들 코로나19로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한 해였는데요. 2021년은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통계청 더보기였습니다. 안녕!